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동사 take, 네, 그 중에서도 어떤 교통수단을 탄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take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뒤에 어떤 교통수단을 넣으면 그것을 탄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네, take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지 말고 take a bus, take a subway 이거를 통째로 하나 외운 다음에 이거를 여기저기 문장에 넣어가면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통 버스를 탄다. 자,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I usually take a bus. 네, 제가 방금 take a bus가 아니고 take a bus. 마치 한 단어처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I usually가 등장했어요. 여기서 시제는 단순 현재 시제, 늘상 그런 시제를 사용했는데요. 사실은 뭐 늘상 그런 것도 매일 하는 게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자주 하는 게 있고 보통 하는 게 있고 이게 빈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빈도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 앞에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보통 뭐 그래 약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usually를 덧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usually take a bus. 나 보통 버스를 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 같이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I usually take a bus. I usually take a bus. 네, 감정을 넣어서 여러분 평소에 뭐 타고 다니세요? I usually take a bus. 네, 이렇게 모든 대답을 내가 실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택시를 타고 가는 건 어때? 자, 이 문장을 영어로 한다면 Why don't you take a taxi? 네, 다른 패턴에서 제가 Why don't you 패턴을 해봤었는데요. 네, 계속 연결됩니다. 사실은 배웠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겹쳐지면서 완전 까맣게 완전 우리 것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Why don't you? 이거는 뭔가 제안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두 명이서 이제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고 거리도 멀고 많이 환승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친구에게 Why don't you take a taxi? 라고 하면 택시 타고 가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게 되죠. 여기서 뒤에도 마찬가지 take a taxi 이거를 하나인 듯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 어떻게 되죠? Why don't you take a taxi? 자, 두 번 같이 해볼게요. Why don't you take a taxi? Why don't you take a taxi? 자, 앞에 친구가 있다. 우린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Why don't you take a taxi? I'm tired. 나 피곤해. 뭐 이런 자신만의 문장을 넣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첫 버스를 타지 않았어. 영어로 하면요. I didn't take the first bus.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그것도 부정을 해줄게요. 뭐 5분 전일 수도 있고 10분 전일 수도 있고 1시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지금이 아니고 과거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 didn't. 얘를 동사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I didn't. 나 안 했어. 뭘 안 했는데? Take the first bus. 네, 그냥 take a bus라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대상을 콕 집어서 그 첫 번째 버스를 타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살짝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교통수단 또 그냥 네, 택시가 되기도 하고요. Yellow taxi. 네, 어떤 노란색 택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편하게 많이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답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교정해가는 거니까 열심히 얘기해 보시고요. 앞으로 계속 배워가는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I didn't take the first bus. 나 첫 번째 버스 안 탔는데? 이 문장이죠. 자, 감정을 가지고 두 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I didn't take the first bus. I didn't take the first bus. 제가 물어봅니다. 어제 그거 버스 첫 번째 거 너 그거 타고 있었지? 자고 있었는데? I didn't take the first bus.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전 버스를 타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I'd better take a bus.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I'd better, 이거는 나는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had better, 요거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ad가 the, 요 사운드만 살짝 들리는데요. 이건 주의하면 좋을 게 나한테는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쓸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약간 경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야, 너 그거 해, 아니면 큰일 난다, 약간 요 정도의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 사이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고요. 뭐 형님이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쓰기는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하지만 나한텐 괜찮겠죠? 야, 나 그 편이 낫겠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d better take a bu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버스를 타는 게 낫겠다, 뭐 그냥 그런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I'd better take a bus. 자, 세 번 해볼게요. I'd better take a bus. I'd better take a bus. I'd better take a bus.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매일 버스로 출근합니다. 자, 이거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 하면 I take a bus to my work every day.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의미 단위부터 하나씩 볼게요. 가장 먼저 I take a bus, 저는 버스를 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to my work, 내가 일하러 가는데, 그리고 every day, 매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느낌 하나씩 한번 배워보면 아, 내가 take란 버스라는 문장을 알지, I take a bus, 내가 버스를 타는구나, 일단 요걸 먼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버스를 타는데 일하러 갈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란 말, my work, 앞에 미래를 나타내주는 to를 붙여볼게요. to my work, 아, 버스를 타는데 일하러 가는데 타는구나, 그 다음 every day, 매일이구나,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을 하나씩 덧붙여가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뭐 영어네를 만들어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 그대로 직역이 아니고 영어권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는 거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배운 문장을 바꿔 얘기하시는 것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 배운 문장 다시 해볼까요? I take a bus to my work every day. 자, 이거 익숙해질 수 있게 세 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I take a bus to my work every day. I take a bus to my work every day. I take a bus to my work every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다시는 공항 갈 때 택시를 타지 않을 겁니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never take a taxi to the airport again. 자, 이것도 앞에 만든 문장과 비슷한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죠? 앞으로 절대 안 할 거야, 미래에다가 강한 부정의 느낌이 있어요. 미래 느낌은 will, 그리고 부정 느낌은 never,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I will never take a taxi,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택시를 타다, 두 개 붙이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I will never take a taxi, 나 절대 택시 안 탈 거야.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택시를 타지 않은 게 아니고 공항에 가는 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airport 앞에 to를 붙여서 to the airport, 공항에 가는 데, 이것도 방향성의 느낌, 미래의 느낌을 to로 더해줬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게 잘 안 떠오를 수 있지만 계속 문장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선 문장에서는 everyday란 매일이란 말을 덧붙여줬고요, 이번에는 시간 없고 다시는, 한 번 더 라고 했으니까 again이란 말을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뭐 해외 나가서 택시를 잘못 타서 뭐 바가지 요금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I will never take a taxi to the airport again.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I will never take a taxi to the airport again. 한 번 더요. I will never take a taxi to the airport again.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해외 나가서 덤탱이 있었던 그런 기억을 아마 떠올리신다면 더 잘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문장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얼마나 자주 타세요? 자, 이거 영어로 만들어 보면 How often do you take a taxi?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린 take a taxi는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앞에 느낌 한번 더 해볼게요. 얼마나 자주 너는 무엇을 하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How often do you? 이건데요. 하나씩 보면 How often? 이거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종종이라고 어떤 빈도수를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do you? 뭐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개 붙이면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뒤에 뭐 붙이기 나름입니다. 뭐 How often do you eat out? 얼마나 자주 외식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패턴 영어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 계속 보시다 보면 연결될 겁니다. 여기서는 take a taxi를 사용해서 How often do you take a taxi? 택시는 얼마나 자주 타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얼마나 자주 타는지 빈도수를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는 I take a taxi every day.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문장 계속해서 만들어 볼 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복습할 때 아니면 두 번 복습할 때 그럴 때 한번 하면 꽤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두 번 같이 해볼게요. How often do you take a taxi? 한 번 더요. How often do you take a taxi? 좋습니다. 다음 문장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등교 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자, 이거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면 I take a subway to school.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 I take a subway. 아, 지하철을 탄다는 느낌부터 얘기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에 가는데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미래의 느낌. To school. 네, 앞서서 비슷한 거 계속 나오고 있죠? To the airport, to my work, to school.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거는 네, 이 느낌을 같이 알고 많이 말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 하면서 익숙하게 만들게요. I take a subway to school. I take a subway to school. I take a subway to school. 여러분은 어떤 걸 타시나요? 저는 학교 갈 때 보통 버스를 탔거든요.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I take a bus to schoo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혹은 제가 일하러 갈 때는 지하철, 이제 서울에 사니까 늘 지하철을 타거든요. 그러면 I take a subway to my work. 혹은 그냥 to work 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내 경험이 녹아져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2층까지는 승강기를 타세요. 자, 이거 영어로 하면 Take an elevator to the second floor.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딱 얘기해야겠죠. 네, 엘리베이터, 이 승강기를 타세요 라고 했으니까 Take an elevator. 사실 승강기보다는 엘리베이터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 침투한 이런 영어 표현들이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Elevator. 헷갈리시면 살짝만 멜로디를 주셔도 괜찮아요.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서 Elevator. 뭐 비슷한 거 많죠? Radio, Running Shoes, Banana, Air Conditioner. 이런 것들 멜로디만 살짝 넣어줘도 훨씬 더 서로 알아듣기 편하거든요. 여기도 Take an elevator. 네, 동사부터 사용하면서 강하게 명령하는 느낌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세요. 자, 그 다음에 to the second floor. 여기도 to가 나왔죠. 네, 2층으로 가는데 뭐 가다라고 해서 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to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방향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요. to the second floor. 이 2층이 second floo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가는 데는 네, 걸어가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 이렇게 말한다면 take an elevator to the second floor. 네, 어떤 표지판 같은 데 많이 붙여질 만한 그런 표현이죠. 자, 다 같이 두 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Take an elevator to the second floor. Take an elevator to the second floor.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기 에스컬레이터 타세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랑 거의 똑같죠? Elevator, escalator. 네,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뒤에 것만 연습해 볼게요. Over there. 네, over there 하면 저쪽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 표현 아마 까먹거나 잘 생각 안 난다면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저기 있는 겁니다. Over there. 네, 이거 외워주시면 더 괜찮겠죠? Over there. 한번 돼요. Over there. 내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Oh, where is Mina? Mina 어디 있어? Oh, over there. 저쪽에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다 보면 자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났습니다. 아, 저쪽에 있는 거 타. 영어로 하면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자, 두 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교통수단을 탄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 take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 열 문장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저랑 같이 두 번 얘기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난 보통 버스를 탄다. I usually take a bus. 택시를 타고 가는 건 어때? Why don't you take a taxi? 나는 첫 버스를 타지 않았어. I didn't take the first bus. 전 버스를 타는 게 낫겠어요. I'd better take a bus. 나는 매일 버스로 출근합니다. I take a bus to my work every day. 다시는 공항 갈 때 택시 안 탈 거예요. I will never take a taxi to the airport again. 택시를 얼마나 자주 타세요? How often do you take a taxi? 나는 등교 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I take a subway to school. 2층까지 승강기를 타세요. Take an elevator to the second floor. 저기 에스컬레이터를 타세요.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여기까지 저와 함께 열 문장 재밌게 배워보셨나요? 자, 이거 여러분의 문장을 만드는 것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뭔가 뭘 탄다고 할 때 네, 영어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어 영상을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